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산시 노인회 지부 또 하양 분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재림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재림 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경산 번영회 회장님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 또 하양 지역에서는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초청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또 유림이시고 전 향교 전교직을 소임하였던 그런 어른이십니다. 오늘 최재림 선생을 모시고 하양의 역사, 하양의 범토박이로서 하양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하양의 역사의 흐름을 젊은 층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임남창희 씨의 하양의 그 의병 활동과 지금 현재 또최 회장님께서 무명용사에 대한 또 현장 관계를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림 회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한번 하시죠. 예, 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잊어져가는 세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우리가 살던 이 고향을 올바르게 알고 또 전통적인 무엇을 정체성을 키우려면 우리 지역의 그 옛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평상시에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최재림 회장님께서는 특히 요사이 젊은 층 못지않은 향토에가 강하시고 또 최근에서는 또 경산 알리기에 하양편에 열강을 해줘서 많은 각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림 선생님께서 하양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양에는 우선 어떤 고장입니까? 하양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 하양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 상태에서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명이 말하듯이 하양은 볕이 아주 따갑고, 이렇게 두꺼워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상당한 조건이 좋고, 또 근무광물이 맑고, 수온이 좋고 해서, 그 천혜의 그 혜택을 받은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마치 그 강의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직 젊을 때는 그 회장님께서 교직에 또 계셨죠? 예, 저도 뭐, 교직에 조금 네, 그렇게 제가 경험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양의 역사는 뭐 어디까지나 화성기를 근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화성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양을 그 표현한 하양 업지가 1897년에 그 하양 업지가 나온 게 있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1933년도에 이두 허병률 선생께서 주관해서 만든 화성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그 지역의 기록이 없어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하양업지를 새로 냈죠. 아, 네, 그래. 그렇습니까? 예. 그 하양업지를 내게 된뭐주 동기가 있다면, 예. 예. 그럼 이제 역사가 오랫동안 화성지 이후에 하양을 알리는 그런 기록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을 사업으로 하양업지를 출간하셨는데 그 하양업지를 막상 출간하고 나니까 또 부족했다. 이런 점을 좀 넣으시면 좋겠다. 좋았겠다. 뭐 그런 점은 아쉬움은 없었나요? 있죠. 네. 예. 뭐이막몇 가지만 말씀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면도 한정되고 또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바라던 대로 100%가 지금 만들어갔습니다. 만들어갔는데
각 동리마다 가면은 뭐 지명률에 되고 곳곳마다 그 이름이 다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지명률을 더 상세히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 뭐 어떤 역사 사설을 쓰다는 것은 뭐 과거에 그 조정에서 사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 대충 개략적으로 뭐 적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얀 것들은 비교적 우리 그 최재림 회장님께서 주도를 하셨으니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양업지 출간 이후에 지금 아마 배포가 다 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애초에 그 조금 실수가 했죠. 네. 시에서 민간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측으로 해서 우리가 주도를 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읍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 역시 그 회계 집행상 읍에서 네. 했기 때문에 예, 뭐 얼핏 들어보니까 예. 뭐 선거법 위반을 예. 하던데 그래서 이게 네. 선거법이 위반된다고 해서 우리 선관위 네. 중앙위원회까지 네. 질의를 해봐도 네. 11월까지 했고 또 의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들 배포는 좀 어렵다 해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지만 유암지 발간해난 그 업지가 어디 멀리 가진 않으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무래도 그 그간 알지 못한 우리 하양 지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사정격의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양의 지명에 대해서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하양의 지명에 대해서 최병률 선생이 지었다는 화성지 네. 이 화성이라는 그 명칭이 있었나요?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이 고을 이름이 하주, 예. 화성, 예. 하양 세 나라로 이렇게 하다가 근대로 된다. 아, 하양으로 그러니까 했는데. 하주, 화성, 하양 이런 식으로 예. 그 지명이 변천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재지가 뭐 세 번 정도 옮겨졌다는 그런 이야기. 예, 그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읍기가 네. 지금 하양의 판사리가 당초의 읍기였는데 1715년 경에 이제 그 한사리에서 지금의 도리동 네네. 그 당시에 천천면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리로 옮겨졌다가 1742년도에 또 금랑리로 옮겨졌죠. 예. 금랑리로 옮겨졌다가 저기 저 건물이 1949년 10월달에 공비들이 내려와서 하양을 이제 불 지르는 바람에 구청사가 타고 아. 그래서 그 현재 하양 그 화성 쉼터로서는 그리로 이제 1949년 말에 네. 그리로 옮겼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청사로 이제 몇 년 전에 옮겨갔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 특히 그 최재림 회장님은 지역의 유림 뭐 대표고 지도자신데 1700년 경에 예. 하양향교와 영천인고성과의 두 개 그 유림 기관에서 예. 하양환성사에 대한 어떤 대립적인 뭐 결립이라든지 뭐 결손관계가 일어났는데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보면은 조선조가 원래 그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네.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척불 정책에 예.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그 유림대 세가 이제 세였기 때문에 네. 각 사찰을 유림에서 접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양에 있는 환성사도 영천 인고서원에서 이제 저걸 네. 접수를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양에서 우리 관할에 있는 걸 왜 너희들이 하노? 그래서 아마 송사가 벌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가 전부 일부가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결국은 하양이 이제 되돌아 받은 거죠. 예. 그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양향교에 환성사 결속민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예. 글을 잘 쓴 숙종 때 아마 그 적은 글로 알고 있고 지역 현감이 숙종왕에 올린 상소문도 있고 이랬는데 예. 그게 지금 뭐 어디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도 전교할 때 그걸 네. 한번 찾아봤는데 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뭐 사본 그 저도 있고 예.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가 유치해서 진짜 큰데 그 관에 대학이 많으니까 학자들이 빌려가서 아마 잊어버릴 거라. 학자들은 책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뭐 처분해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영천 인곤 서울대 보니 결립반인가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두 개 그 유림 대표 기관에서 서로 상소를 하고 그래,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예, 맞죠. 그때 1926년도에는 하양의 환승사의 불상 세기를 포항 쪽으로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게 최근에 포항의 한 그 사찰에서 그게 나타나고 봉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마 지역에서 유림들이 환승사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그 억불 정책을 지금 유림들이 그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폐가 일어나지 않나 싶고 경산 여러 군데 사찰에서 당시에 그 불유족들이 다 훼손되고 뭐 이래 또 없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유림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시대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네. 그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게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가 불 정책을 쓰고 하다 보니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책을 꺼내고 보면은 그 스님들이 지나가다가 유신들이 이렇게 잡히면은 필요없는 몰매를 맞고 네. 곤욕을 치르고 갔다 가는 네.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은 부역을 붙이면 뭐 이래 먹을 것도 주고 다 했는데 승려들을 부릴 때는 그런 거 안 주고 네. 막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예. 폐해인데 예. 또 하양은 뭐 잘 아시는 바 같이 효자 효부가 많은 그런 고장이지 않습니까? 비교적 예. 그렇죠. 그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신유라든지 예. 용익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하양의 대표적인 효자로 이렇게 있는데 예. 그 하양이 어떻게 해서 그 역사적으로 효자가 많이 그 태어난 그런 고장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그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은 없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그런 훌륭하신 분이 계셨다는 그 자체만 우리는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했고 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네. 참 그 여성 편협하고 네. 또 여성 학대, 여성에 대한 어떤 글을 한다 해서 좋지 않은 평을 한다면 하양의 열부 조씨 같은 분은 예. 네. 자기 남편이 홍수에 떠내려갔을 때 그 네. 남편을 따라갔는데 그 서로 만나지 못한 시신입니다만은 훗날 그 날이 그 개이고 물이 죽고 나니까 그 내외가 끌어안고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열려 조씨에 대한 행적비를 세워둔 거라고 했는데 예. 거기서 조금 보탠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최태상 씨라는 부인이 네. 최태상 씨의 부인이 최태상 씨가 금호강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부인이 건지를 의기를 얻고 가서 의기를 떼놓고 건지를 둬가지고 사람은 서로 부득해가 동촌까지 떠내리겠다는 네. 그런 기록이 네. 있거든요. 그 어떤 뭐 곰나루라는 것이 우리 정학장님 이 금호강으로 따라 들어가면 곰나루터가 나옵니까? 곰나루는 아니죠.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 뭐 동촌 근처에 아, 그렇습니다. 동촌 근처에서 예. 그 양리군의 시신이 예. 예. 발견되었군요. 예. 그래서 그 비를 우리가 그 파리사 현장 사업을 하는데 경동계에서 그 비를 제작을 해가지고 좀 개나리 아파트 뒤에 당초에 있던 것을 네. 산이 짙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그 비를 지금 화성 심태에다 옮겨놨습니다. 아, 작년에 네네. 옮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이제 또 하양은 정말 인물이 많이 나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 뭐 효자 효부도 물론이거니와 그 조선시대 때 3대 국왕의 고려까지 한번 4대 국왕에 걸쳐서 그 정성 반열에 올라섰던 예. 허조 선생이 경암 허조 선생이 그렇죠. 계시는데 예. 경암 허조 선생의
본관이 하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양 여기 보호동에서 그 배양을 하고 있고 그것도 후손들이 그세 분이나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다. 예. 물론 뭐 후대 그 손자들은 물론 그 정부의 어떤 그 뭐 그 파당 분쟁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자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나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은 왜 하자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냐고 물으니까 세 꼴 중에서 그래도 인물이 하양에 제일 많이 나 네. 그걸 하자경이라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어떤 설은 저 위에 이제 안동 지역에서 그 볼 때는 여기가 좀 그 좋은 고운 눈으로 안 보고 네. 좀 무시하는 고을로 불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 정확한 네. 설은 네.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네, 이제 하양에서 이제 그래도 세 고을 중에서 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안 선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현시에 와서는 하양이 지금 제일 선두가 아니거든요. 네. 경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순서대로 하면은 경산 하양 자인이다. 네. 그러면 경하자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도. 네. 그게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불렀던 말이 하자경이니까, 네. 우리는 뭐 좋은 쪽으로 좀 믿고 싶죠. 아무래도 뭐 하자경이라는 그 명칭은 하양이 지역의 덕색을 하니까, 하양에서 지금 불렀던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 그 경산 남천에서, 예. 청도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남성현 고개입니다. 그렇죠. 그 남성현 고개인데, 남성현이라는 것은 우리 학장님 그 살피를 넘는 고개지 않습니까, 이름이? 네, 그게 남성현할 때 성자가. 예, 살필. 살필 성자를 네, 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남쪽으로 하여튼 그 경계를 두어서 표시를 한 네. 그 살피가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남성현이라는 지명을 쓰는데 또 청도 쪽에서 쓰거든. 남성현역이라든지 남성현 터널이라든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다면 청도 사람들은 원적으로 하면 북성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아마 남성현이라는 지명은 뭐 학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경산에서 지어놓은 이름이 아니겠나. 그럼, 이서국이 있을 때는, 이서국 그 군인들이 항상 압도북 그에 해를 끼치고 늘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기 위해서, 구간이 남성해를 지키라 해서, 조그만 그 지역 그 군사를 그 다루는, 그 통치하는 그런 그 파견소까지 만들어서 늘 거기에 그 군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연탄을 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 하자경 역시 하양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게 이제 물하자 아닌가 네, 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리 뭐 이렇게 쪽을 보면 대구평야라고도 하지만 금호평야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결국 금호강, 모든 그 취략의 발달이 큰 물과 산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이 금호평야는 바로 이제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 삶의 토랄까? 왜냐하면 원형 문화가 제일 우뜸이니까. 예. 요즘에야 이제 산업이 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이 금호강가에 보면은 이제 그 국가 묘목산업단지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호평야는 큰 얼굴 상징이거든요. 뭐 어차피 뭐 취약은 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그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어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금호강가에서도 이제 산지가 한 뭐 오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 금호강의 그 금호가 원래는 그 1914년인가 어디 보니까 일제 때 이제 그 두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이제 지명을 고치는 데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예. 그때 보면은 이제 금호강의 금호가 원래는 국외하고 이제 그 거북구자
시내계자, 그 다음에 그 호수호자의 방향자, 그 호안에 구자를 따고 호자를 따다 구호라고 했었는데 뒤에 이제 금호라고 했다는데. 예. 학장님은 그 지명요리에 대한 박사시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누가 그 차에 다른 사람이 과연 뭐 이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 하장경을 묻다 보니까 지명 이야기가 그래요.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시간 관계 있고 이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 이제 하장경이라는 그런 그 지명이 경산 곳곳에 경산인들도 하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장이 그 당시에 허조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또 태어나셨고 또 그런 관직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 현 중에서 가장 파워마시아네.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또 우리 그 최재림 회장님께서 직접 좀 관여하고 있는 그 한 분야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듣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최 회장님께서는 지금 임남 창기를 하였던 그대 후손의 그 그 헌창과 또 그 명예훼손, 네. 명예회복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임난 무명용사, 다시 말하면 하양 지역의 그 어병과 관군이 영천으로 그 권흥수 어병장의 그 지시를 받고 넘어가다가 그 영천성 복성호에 넘어가다가 그 모 지역에서 어떤 지역 당시 행정을 보는 그 현감에게 예.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해서 참 참사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신변성이 정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의 일을 다 안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게 있지. 네. 그게 뭐 누구가 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 것도 현재도 정밀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네. 있는 걸 우리가 예. 알고 예.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못 살고 할 때는 그분들의 참 그 수건을 한번 풀어주지 못했는 거를 예. 예. 이 하양에서 1973년도인가 이제 그 그분들의 원한을 풀어주도록 예. 이제 그 유림들이 중심에서 예.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소위 그 경동계라는 네. 계를 조직해가지고 네. 1차적으로 한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경산시로부터 또 경산군으로부터 지원받고 문화공보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면사무소에다가 이제 그 파리사 창의비도 세우고 무명용사 위령비도 세우고 그럼 결국 임난 원군이지 않습니까? 예. 원한을 가진 예. 군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비석을 시작해. 예. 그 비석은 언제 건립을 했나요? 그게 1933년이죠. 33년. 예. 그 33년에 그 비석을 건립했던 하양인들이 그 증비록 있는 기록 예. 또 그러고 그 최 대기 선생과 같은 그 지역에서 장례를 하였던 그 면화 한경민 예. 선생. 면허 실기에 실기에 보면 예. 그 본업 관한 가면 이렇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적어놨거든. 예. 그 당시에 1592년 당시에 그거를 들었다 하면 학장님 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다고 봐야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부정하는 사람들도 경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설명할 것인가 또 그 기록의 신비성까지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어떤 하양인들은 그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 창의 가족들도 모두 창의에 참여했던 모든 어병 가정도 가슴 아프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뭐 그 기록에 보면 훗날 그 사람이 성찰을 걸어서 성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아군을 그 적군으로 이렇게 예. 둔갑시켜가지고 예. 자기는 성찰하고 있다는 이 기록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왕이 누군지 몰라도 그 왕의 참
금왕이 지금도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73년에 그거를 하고 그 후에는 하나의 그 후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그래 네. 추모 행사만 네. 한 것도 아니고 회로서 이제 그걸 했는데 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저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73년도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나 사회적 여건이 그분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참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했는데 그거로서는 부족하다기라 그래서 네. 네. 현재 저들은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사당도 건립하고 또 이런 사당을 건립하고 그런 데를 추모하는 것 동시에 네. 현재 자라나는 후세들께도 호국 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이제 경동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시중에서 하는 하나의 그 저 골목 뭐 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회로 개편을 했고 그 다음에는 회로 개편해 가지고 사단법인체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해서 사단법인체를 구성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가 이제 좀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에다 이제 이게 사단법인체 신청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그게 되면은 당국하고 절충해서 그러면 거기 그 명칭이 경동인데 예. 경동이란 뜻은 뭐 특별한 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참 그 과거의 그 어렵고 그 원한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경사스러운 그런 하나의 그 화합체를 만들기로 이제 경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자가 예. 뭐 경사경자 경사경자 한 가지 동작이죠. 예. 아. 그러면 경사스러운 일로 이제 전환 시기가 예. 하나로 만들겠다 예. 그런 예. 아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화양은 뭐 화양은 뭐 효가들 비롯해서 여기 그 교육기관도 뭐 중고등학교 학교 상당히 많은데 그 예부터 화양은 또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라 해서 네. 육영제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육영제의 역할은 무엇이고 조직은 언제 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기록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화양 향교 안에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향교가 아시다시피 학교니까 이제 그 좀 비잡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가 건축을 해서 지금 한사리 앞에 그 산에다가 육경제를 1823년에 이 건립이 됐는데 우리 도내 그런 교육기관이 영천에 가면 삼일제라는 것이 있고 예, 예, 예. 우리 하양에 육경제가 있고 대구 향교 안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내 세 군데입니다. 그 이제 그 지금은 그 독립된 그 단체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하양향계 독립된 단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상당한 재산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계에서 졸업을 해가서 성균관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참 힘안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제 이 국악이 이제 몰락이 되고 이걸 우리가 보존하려고 예를 제가 한 근데 한 3년 전에 거기는 지금 명칭이 아직도 책임자가 훈장입니다. 네, 그렇구나. 훈장은 훈장을 지내면 향교에 가서 전교를 보냅니다. 아, 예. 전교 지나면 훈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교보다 격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참 한 200년 가차이 됐는 저 건물이 좀 낡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한 3년간 시와 이렇게 그 조정을 해서 한 1억 정도의 그 보조금을 받아 집도 새로 보수를 하고 없는 그 길도 새로 내고 예. 뭐 이제 대충 보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그 문화공보부에다가 지금 문화재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2019년 연말에 이제 도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하양읍에서 공청회도 거쪽에 가 아마 서류가 도에 도시
이제 진단이 되는데 그 절차만 끝나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인정 받는 거로 좀 그렇게 우리가 모쪼록 그 유생들의 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한 문중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에는 그 성원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 한 그 조상을 모신 선생을 모시고 있는데 예. 두 개의 성원이 한 분을 같이 모시는 그 성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성원은 뭐 심지어 송사까지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건 뭐 이렇게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열어서 그 함께하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지역에 어른으로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왜 그렇게 됐겠나를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허조 선생 때 그 참 세종조에서는 참 이름난 재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아들 손자 되어 와서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멸문지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관도 임시로 바꾼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뒤섞여 가지고 정통성을 찾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조상을 그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서운이 두 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참 그건 개인적이거나 문중적으로 볼 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렇죠. 일입니다. 우리 그 최재림 그 회장님은 그 지역에서 큰 언어로 가양의 그 자랑하는 정문청 또 후손들에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그 하양을 예. 내가 하양인으로서 이거는 자랑하고 싶다. 그래도 너 젊은 이들은 이거는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는 마지막 그 끝맺음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이 하양이라는 곳이 네. 전부 다 모여드는 곳입니다. 네. 진량에서 혹은 와촌 진량에서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곳은 인심이 좀 까다로운 데가 많습니다. 우리 하양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양은 이 그 호국의 성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6.25 때도 이 하양이 없었더라면 영천에 수성이 안 됐을 거고 영천이 네. 뚫렸다면 대구가 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래도 우리 하양에서 이걸 막아냈기 때문에 이 호국의 성지다. 네. 그래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좀 향토, 애향심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 아, 예. 우리 하양에 사는 사람들이 원토백이는 한 25%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하양에 오신 사람들하고 본토백이들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그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배움으로써 하나로 모으는 길이 안 되겠네 해서 그 문제 보내도 했습니다만 또 지역 역사니 그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삼국 유사에 보면 하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원성왕 때 그 이야기인데 지금의 하양 포교동 있는 곳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 객사로 사용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신라 때부터 그 역사, 객사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 여인이 찾아와서 내 남편을 원성왕에게 살려주십시오. 그 당신 남편이 누구? 이러더니 내 남편은 이 나라를, 신라를 지키는 홍용인데
그 당나라에서 와가지고 하서인들 변신술 자수는 하서인을 들고 와가지고 그 내 남편 호국룡을 전부 미끄러집니다. 작은 고비를 만들어가 대통령에 넣어 가져갑니다. 사실은 왔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는 그 내용을 모셨는데 그 새 호국신들이 가버리고 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다.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서 원성왕이 그걸 이제 신뢰한 거죠. 신뢰해서 이제 그 사신들이 올라간 통로를 하고 하양에 와서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양 행감한테 연락을 해서 당장 그놈들 부들어놔라. 내가 그 잔치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 하죠. 그래서 와서 그 사신들 불러놓고 이제 우지졌죠. 너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다시 그 우리 호국룡을 내놔라. 내가 안 좋으면 내놔라. 이렇게 해서 다시 호국룡을 내두어서 그 원성이 가져가서 신라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지금 부남사에 용이 그 선지했다고 한 우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넣고 또 함장님 어디 어디입니까? 우군은 어디 있습니까? 청재재입니까? 동지하고 청지 이렇게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세 분의 그 호국룡이 있었다. 그 신라가 천년간 버틸 수 있었는 게 그 호국룡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를 호국룡을 잃지 않고 그 잡아서 호국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지역, 당나라 그 사신들을 잡아서 돌릴 수 있는 그 지역이 하양이라는 것입니다. 막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역사적인 그 뭐 이야기고 또 선화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하양의 그 터줏대왕을 주신 우리 제재림 회장님께서 그런 것도 호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양 포개담을 가보시면 예. 벽면에 예. 그 스토리를 해서 스탠 형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예. 그 지나치면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또 지역에 좀 알리고 해서 하양인들의 그 삶의 검지를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